하나님의 사단 이준혁, 하나님의 육단 이규보, 하나님의 일단 박준영, 하나님의 3단 민경진, 하나님의 6단 이지원, 하나님의 2단 이윤석, 하나님의 4단 이승규. 표창장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고등학교 김수환. 네, 김수환. 네. 그다음에 김민성 앞으로. 위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평소 품행이 단정할 뿐 아니라 봉사 정신이 특별하고 정직하며 교우들 간에 신망이 높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태도로 주위의 기관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회의원 유승희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동북과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홍기웅 대장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선생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과 가족분들 아이들 여기까지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 시원해요? 예, 시원하지만 섭섭하지요? 예, 이제 바야흐로 청춘 시대가 열렸습니다. 힘차게 새로운 청춘 시대, 청년 시대를 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성북구청 장상과 의회 장상 등은 교장 선생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동아리를 가지고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창은 육군 참모총장님 대신해서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홍익대 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 3학년 이승주, 위학생은 평소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이어갔으며 특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수명이 단정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육군 참모총장 대장 김용우 대동 축하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합니다. 네, 시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종합우수상 내희영 대표 이유창 학생, 그리고 학교 공로상 이장훈 학생, 3학년 1반. 그러면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우리 학교 인성기업의 핵심으로 세운 사내의 장군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해봤죠? 선생님 복창하면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본인 정말 사랑합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졸업대표 제1중고등 학생회장 박상호 의원님.
축하해. 안녕하세요. 아빠. 아, 안녕하세요. 찬이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기. 자, 일단 인물 사진 하나, 둘.